공주님 보이네요. 아이고. 내기는 이제 더 나갔습니다. 제 지아비는요, 춤을, 추스를 잘 추지. 아니다. 나 춤 잘 춰요, 우리라 그래요? 저는 아니다. 저는 아니다. 한 사람 한 사람씩 춤을 춰보고 싶어. 더, 더, 쿵, 쿵, 더라더라더라더라더라더라, 덩. 목걸이 장단? 목걸이 장단을 많이 쪼개셨습니다.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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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쿵. 와, 와, 와. 아, 뜨거, 뜨거! 아, 뜨거, 뜨거! 보여줘, 보여줘. 아, 너의 매력. 집중들해주시오. 언니 안녕하세요. 제작진 어떤 언니가 있다고? 스타팅은 이쪽 있어. 윤석 윤석. 자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오. 두 번째 커플이 탄생됐소. 자 어떤 남자가 될지 기대를 하시오. 제 지아비는 일단 목소리가 감미로운 편이시옵니다. 오, 장미로워. 이거 아니야. 자, 어떤 남편인지 상당히 궁금하오.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아. 뭐야. 4시 이상용이 소유라고 들었어. 어떡해요? 4시. 4시 어떻소 지금 기분이? 남자가 된 것 같사옵니다. 아 남자가 된 제 남편의 매력은 애교로 남극을 녹일 수 있습니다. 애교로 남극을 녹일 수 있다. 애교가 어떤 건지 우리 내강께서 한번 잠깐 보여주시오. 내가 필요한 저하기 전에 왜 나하기 전에 하냐고. 내가 필요한 저하기 전에 왜 나하기 전에 하냐고. 죄송해요. 귀여우세요. 작년 애교 콘테스트에서 우승자였습니다. 누군지 상당히 기대가 돼요. 이제 고민이 딱 두 명만 남기고 있어. 누구? 제 남편은 상남자이옵니다. 어? 상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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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요섭이. 요섭은 하남자 아니에요. 그리고 근육을 몸에 갖다 붙여놨습니다. 저희 요섭이가 보기 전에는 그런 근육이 많아요. 저것도 의학적으로 근육이라고 하고. 잠시만요. 자, 그렇다면 비리비리비리 응답하라. 은지 응답하라. 아, 제 지아비는 구하라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정반대의 정반대 근육도
잡고 귀도 잡고 남자도 잡고 하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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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중하지 하남자 변했어요. 동시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위치를 바꾸고 아니 이런 이런 이게 뭐지? 뭐지? 하나 둘 셋을 치면 뒤를 돌아보시오. 하나 둘 셋 장차 어떤 대군이 왕세자가 되고 있는지 그분의 궁합을 보시면 애원적승한 능한 역술가를 제가 되는군요. 참고로 저분은 내가 왕이 되는 것도 마치신 분이요. 처음부터 왕이 아니셨습니까? 표 차이가 상당했어. 왕이 또 저희 조선당이 열심히 싸우죠. 자 그럼 먼저 우리 대견대군과 바라보이 앞으로 납시오. 이렇게 여러분들의 커플 사주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출생을 통해서 100% 리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아, 진짜로? 리얼. 두 분의 궁합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의 그 두루미의 궁합이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늘 그리워하는 운명입니다. 남자가 너무 많이 다나디면 부인이 외로우니까 집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외롭소! 미안하고. 또한 여성이 너무 질투를 하게 되면 반대로 남자는 도망 다니게 됩니다. 질투하지 마시오! 알았어. 네. 남성의 운명 자체가 그 리더자, 즉 장군, 왕의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통솔을 할 수 있는 잠깐만요. 왕세자를 책봉하는 가운데 왕의 운명을 타고 났다. 그러면 저분이 세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단 얘기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책봉 여기서 마치다. 두 분 궁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만 준다면 문제가 없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. 네. 보듬어 주시오. 자, 해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. 괜찮아. 기광대군과 효성부인 앞으로 납시오. 외국인 부부 아닙니까? 외국인 부부. 아이고. 남자분의 사주를 보면 다정다감하고 모든 걸 포용해줄 수 있는 아주 넓은 아량을 가지고 계십니다. 글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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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은 나무 위에서, 한 분은 땅에서 모든 걸 읽어나가는 그런 쪽이 운명이에요. 아이고. 서로 자양분이. 또한 여성의 사주에 보면 자녀가 많다 했는데 이규광 씨 사주에도 자녀가 많다. 저 시작하겠습니다. 예. 저 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전 걱정이 앞섭니다. 걱정이 앞섭니다. 어떻게 된 일이죠? 자, 왜 걱정이 앞서냐 하면요. 저는 은지 씨한테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. 이유는 은지 씨를 만나는 남자는 온달 장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내조의 여왕! 내조의 만나겠네요. 내조의 여왕. 네. 본인을 만나는 남자는 부자가 될 것이고 좌회전 우회전이 된다고 예전에서 있습니다. 이제 요섭 씨 운명에서 보면 금전왕. 현실적인 부분에서 거죠. 제가 비스트 중에 돈을 가장 안 쓰거든요. 네. 돈이 없. 돈이 없습니다. 돈이 없. 돈이 없.
왜 이렇게 안 좋아? 잠깐 어떻게 봐. 돈이 없어. 한 명은 다 산다. 야, 진짜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여기는 진짜 부부 같아요. 어, 너무 잘 어울린다. 이런 말씀 마시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. 두 분은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보시죠. 재밌다. 재밌다. 가위바위보. 기생된다, 기생된다. 운명이 만나. 가위바위보. 네, 맞네요. 네, 맞네요. 네. 그건 무슨 뜻이냐면, 이렇게 해서 결혼이 되면, 남성분이 이제 여성분한테 모든 걸 빼앗기게 돼. 결혼을 봤을 때, 결혼. 이현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무서운 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아이고, 무서운 철. 자객이에요, 무슨? 그렇죠. 자객이에요? 자객이라고. 메쓱, 메쓱, 메쓱. 즉, 칼을 갖고 태어나서. 오, 쎄다. 자객. 여장부였어. 그러니까 자객. 꽃이 마음대로 안 피면, 잘라버렸습니다. 자기 마음으로 칼을 묶어놨는데 끊김 없이 아주 쭉쭉 진행이 잘 되고 앉으시오. 앉으시오. 진짜로요? 자매궁합입니다. 자매궁합. 앉으시오. 그치요. 자매로 오라고 해주시오. 형제라고 소원인데 물어나 봅시다. 두 분은 7월 7석의 까마귀 인연입니다. 기분 안 좋은 거예요? 아닌데? 그 좋은 거잖아요. 까마귀는 1년 중에서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했어요. 오늘 마지막 게임이야. 여기를 기다립니다. 추석까지 기다리시오. 기다리시오. 이제는 남자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안 되세요? 아, 그래서 1편 다시 그리워하는 사주가 됩니다. 아이고, 짝사랑. 즉, 짝사랑이 운명이라고 봐요. 야,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관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왕세자로 뽑힌 부부에게는 이 지역에서 먹이고 이 지역에서 기른 최고급 한우 세트를 드립니다. 개인적으로 그간 너무 거지처럼 살았던 요섭군이 꼭 한우 세트를 가족과 함께 먹기를 바라면서 제가 내조를 열심히 하자고 그렇죠. 아, 그래요.